지금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입장하십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죠. 대한민국의 제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과 살인행위들에 의해서 얻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돈이 지금 2,205억인가 하는 그 추징금이란 말이에요. 수감된 지 2년여 만에 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혀라. 추징금 아직 검찰에 안,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돈을 좀... 그리고... 전두환 씨에게는 아직 970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저택입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네. 밖에서 볼 때랑 다르게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네, 규모가 굉장한데 먼저 이곳이 이 집의 본체입니다. 본체 대지 면적은 약 820제곱미터, 240평에 이릅니다. 전두환 씨가 퇴임하기 전에 당시 수억 원의 나랏돈을 들여서 재건축해서 만든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정원은 약 450제곱미터, 136평인데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사들였고요. 그리고 이 별채는 대통령 퇴임 전에 대지를 사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불법 비자금이 이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렇다면 이 저택 국가에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8년째 시끄럽습니다.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은 970억 원.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안 내는 건지 PD수첩이 뉴스타파와 공동기획으로 추적해봤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오공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1988년.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도 연희동 자택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두환 일가가 돌변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다시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맥히는데요. 네. 믿었던 박근혜 정부 때 이래요. 그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건 어쨌건 무슨 소설을 써서라도 우리 자식들을 구속시키겠다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연희동 자택의 감정가는 100억 원 이상. 전두환 씨 측은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두환 이승자 씨가 살고는 있나요? 네, 사실 경매를 해서 낙찰됐는데 깨졌잖아요. 안 된다고. 대신 잡고다 그래갖고. 끝났고 지금. 대법원은 별채를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고
정원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전두환 끝장 환수 3법을 발의한 천정배 전 의원,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또 전두환 씨가 스스로 1980년에 취득한 것인데 그것도 대통령을 1981년에 됐으니까 그 실제 상황으로는 전두환 씨가 12.12 이후에 뭐 대통령 이상 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1980년에 취득한 그 재산도 권력형 부정축제라고 봐야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땅도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전 씨 측은 예전부터 가족 명의의 재산 추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남아있는 과추징금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당구에 쌀을 더했지. 네? 당구에 쌀을 더했지.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근데요, 예. 아시겠지만요, 예.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다가 저기 그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대한민국은 각자가 아니고 그게 연자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 거는 소유만 보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2013년 7월 전두환 가족들의 소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챙긴 불법 비자금 상당 부분이 장남 전재국 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 이곳에 전재국 씨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945제곱미터, 약 286평의 대지에 세워진 2층 건물. 여기서 전재국 씨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재국 일가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아침 8시 무렵이면 경비가 출근해 전재국 씨의 집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재국 씨가 2002년에 사들인 평창동 땅은 공시지가가 약 6배 오른 상황. 현재 시세는 어떨까? 아, 저건 비싸요. 어느 정도예요? 저거는 여기는 보통 지금 3천만 원 달라고. 평당. 대지 면적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시세가 85억 원이 넘습니다. 시세가 여기는요, 네. 뭐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반대로 자기가 자기가 반대서 주면 팔고 안 주면 안 팔고 이런 식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재국 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책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약 358제곱미터, 108평 규모의 공간으로 음료와 음식도 판매합니다. 전재국 씨의 부동산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파주 출판단지에도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1998년 부지를 매입해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70억 정도예요. 70억 정도 시세야. 전재국 씨는 150억 원이 넘는 부동산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대형 서점 체인 리브로의 최대 주주입니다. 전국에 8개 서점을 둔 리브로는 연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400억 원대에 달하는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전재국 씨입니다. 전 씨는 출판사부터 도서 유통업체와 대형 서점까지 운영하며 단시간 내에 출판업계의 거물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성장한 전재국 씨. 사업 초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걸까? 20년간 전두환 일가를 취재해온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이었던 전재국 씨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89년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시공사라는 회사를 차리고 처음에 초기 자본 5천만 원,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1990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전두환 씨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쨌든 전재국 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시작점은 전두환 씨가 빠지면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시공사의 서초동 사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에 지은 건물입니다. 전재국 씨는 시공사 설립 후 외국에서 인정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고 영국 디스커버리 총수의 판권을 따내 시장에 내놨습니다. 전 씨는 시공사 건물에 입주한 뒤 약 10년 동안 사업체를 4개 더 확장했습니다. 부동산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건물 두 채, 파주 출판단지 토지, 서울 평창동의 토지와 건물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과연 시공사의 수익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적게 5천만 원에서 정말 공문까지 시작했는데 아이디가 막 늘어나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출판업계가 그럴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파악이 가능한 시공사의 경영 실적은 1999년부터입니다. 확인 결과 당시 시공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1억에서 3억 원 정도. 전두환 씨의 비자금 유입이 의심스럽습니다. 영업이익이 1, 2억 정도 되는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 여러 개의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규모를 키워왔다면 그거는 그 어떤 뭐 시공사면 시공사라는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013년 뉴스타파는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재국 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유령 회사가 비자금을 은닉하는 곳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전재국 씨를 추궁했습니다. 증인의 유령회사 설립과 동생 및 아버지의 수사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이죠. 우연의 일치. 네네. 여론이 들끓자 전재국 씨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13년 전재국 씨가 내놓은 재산 중에는 출판 유통업체 북플러스의 주식도 있었습니다. 전 씨가 갖고 있던 북플러스의 지분 51%를 추징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북플러스 주식은 10차례 유찰된 끝에 2019년 5월에서야 공매를 통해 6억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지선 씨는 당시 북플러스의 주식 51%를 사들였던 최대 주주입니다. 그는 전재국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그냥 쇼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혀 그 돈을 추징금을 나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쇼 약간의 그냥 달래기용
민심 달래기용으로 그냥 쇼를 했다고 보면 되시고. 그는 전재국 씨가 임원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4년간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항상 먹고 거의 생활 패턴이 그냥 귀족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많더라고요. 제작진은 2015년 12월부터 4년간 전재국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그의 생활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에 약 6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눈에 띕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저녁 코스 요리 중에는 1인당 25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전재국 씨는 이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2019년에 두 번 이곳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왔다고 합니다. 여기 전재국 회장님은 잘 오시나요? 전재국 회장님은 가끔 오세요? 최근에는 거의 못 뵙고요. 한 네. 1년 네. 친구분들하고 오신 적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게 네. 다른 분 예약으로 오시기 때문에 회장님으로 안 하시냐고요? 네. 전재국 씨는 해외에서도 법인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전재국 씨는 2016년 9월부터 약 3년간 총 10번 해외에 나갔습니다. 대부분 명절 연휴나 주말입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은 일본, 7번 방문했습니다. 전재국 씨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그가 일본에서 방문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전재국 씨는 명품 거리로 유명한 도쿄의 긴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대 소고기로 알려진 사가교 고깃집을 방문했습니다. 전재국 씨는 이 고깃집에서 한 끼에 94만 원을 썼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전재국 씨를 기억하고 있을까? 家族の方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あの、キャスターの方がたまたまご縁で来られてる時に気に入っていただいて、で、向こうの方々にその日本の美味しいお店を紹介するっていうので、あの、本を出されるにあたってご紹介いただいたりですね。ええ、やっぱり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国内の方だけではなくて海外の方にもですね、よくしていただいてるっていうのをご正直なところなんですよね。 전재국 씨는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사쿠사에도 두 번 들렀습니다. 전재국 씨의 단골 가게로 보이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장어 덮밥집입니다. 전 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한 끼에 약 30만 원씩을 썼습니다. 총 세 번을 방문했는데 모두 공휴일이나 주말이었습니다. 2016년 추석 연휴 호주의 코알라 국립공원에서 결제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재국 씨가 법인카드로 약 3년 동안 해외에서 쓴 금액은 1,100만 원이 넘습니다. 북플러스 해외 영업할 일이 전혀 없죠. 지금 해외랑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해외 책을 들여온다든지 해외 출판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해외 여행 가서 쓴 내역들이 상당히 많고 뭐 먹는 데 쓰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데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법인의 비용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는 이런 구조로 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배명용으로 조사해 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재국 씨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결국은 그 전두환 씨로부터 해가지고 유례한 재산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 자기가 주주로 되어 있는 그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건 뭐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김지선 씨가 북플러스 주식을 사들이고 석 달 뒤 지분율이 갑자기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재국 씨가 유상 증자를 통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린 겁니다.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전 씨가 다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전 씨는 2019년 10월 북플러스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월급을 약 400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증 대표이사 1,300만 원 한 달에. 북플러스 급여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인 전재국 씨의 월급 1,300만 원이 확인됩니다. 이 당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 정도였는데 1,300만 원 갑자기 많이 올렸죠. 회사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회사가 위기라는 얘기를 주주총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을 지적하자 전재국 씨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1년도 무례한 거 아니에요? 기존 주주 대표에 대해서 월급 많이 받은. 법인카드 사용 문제와 추징금 납부에 대해 묻기 위해 전재국 씨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씨를 기다렸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김경희 PD입니다. MBC PD님이시구나. 네네. 혹시 공문 받으셨나요, 대표님? 예, 회사 통해 전달은 받았습니다. 예, 네, 추징금 그 완납 약속을 그 추징금 완납도 그 네.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니고 제 추징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 추징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답변을 그 아니 이렇게 저한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여보세요?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대표님.